사실 모든 배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00% 공감하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이렇게 조금씩 재화를 알아가면서 보낼 때쯤에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매번 작품마다 그런 것 같은데, 특히 재화 같은 경우는 혜원의 어떤 동네 친구로서 계속 혜원에게 뭔가 영감도 주고 아픈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, 사실 제가 주변에서 좀 친구들한테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뭐 이제 농담 삼아서 뭐 해결사라든가 한 방에 있는 친구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, 가장 힘들 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이크 네, 그래서 어떤 그런 계속 솔루션을 주는 역할이었는데, 지금 앞선 질문이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, 일단 이 친구들이 너무 동네 친구들 같았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데뷔를 하고 나서는, 데뷔 전에는 영화하고 같이 연기하고 연출하고 이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다면,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는 동네 친구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 호흡했던 그런 기분을 계속 갖고 싶고 그리웠고, 그래서 사실은 데뷔하고 나서 좀 어떤 외로웠던 순간들에서 이 영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솔루션을 주고 실제 고민들, 그리고 지금 혜원과 은숙이 갖고 있던 극중 안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영화를 찍고 만났던 것 같아요. 네, 행복한 기억이셨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?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